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시아나기 사고의 세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여자아이로 확인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의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이번 사고로 부상한 중국인 여자 어린이 한 명이 오늘 오전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victims of the plane crash expired this morning. She died of her injuries. It is a pediatric patient who's been in our intensive care unit since the time of her crash. 병원의 사망자 발표 직후 현지 중국 영사관은 숨진 여자 어린이가 중국 국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아시아나 착륙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는 6명의 부상자가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 숨진 중국인 여고생 2명 가운데 구조 차량에 치인 사람은 예멍 위안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예멍 위안이 사고 당시 구조 차량에 치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차량에 치인 것이 예멍 위안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